하는데. 이제는 지금은 지금부터 전화 풀렸습니다. 그래서 쓰레기 치우라고. 어떤 쓰레기만 경찰로 보호하냐고. 쓰레기만 치우면 조용할 텐데 왜 쓰레기를 보호하냐고. 그러니까 한 시간 지금 싸워서 올라왔어. 오늘 전파 방해가 너무 많습니다. 방송 안 터져요. 나이 방금 전혀 안 터져요. 원래 안 터졌습니다. 아, 그래요? 10시부터 번역번에 왔을 때는 됐는데. 아니, 고협비 형사 때 왔어요. 아, 그랬습니다. 지금은 될걸? 네, 지금 됩니다. 네. 다 풀렸습니다. 아, 지금 풀렸어요? 네, 다 풀렸습니다. 핸드폰 터져야지. 아, 유튜브도 돼요? 네, 유튜브도 아, 딱 동영상을 녹화를 풀리고 돼요? 뭐 지금 자막은 세팅은 안 됩니다. 실제로 대부분 뭐 그쪽 한데 얼마나 되는데 아니가 불러가지고 엄청 중요한 것도 내야 돼요. 계시는데 우리 계시는데 못 대우면 계시는데 대우 안 돼요. 나도 있어 내가 제일 괴롭네요. 이쪽 멤버는
이쪽으로 가면 되지. 옆에서 잘 들어가세요. 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 묘역으로 가고 있습니다. 자료만 열심히 찍어 백업하면 되지 뭐. 인증 요약이 지금 뒤에 다 50여는 시작하기 때문에요. 바로 시작은 안 하고 또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고 하시네요. 여기 지금 원내대표님 자 일반 300개 글 있으니까 요 앞은 닫아놓고요. 왜? 네. 요 조금만 열어. 요 뒤로에. 여기서 쭉 서시겠습니다. 요쪽은 통로를 열어놔야 됩니다. 네. 일반 300개 글. 들어오세요, 선생님. 요쪽도 길 좀 우리 위원님 옆에 여기서. 여기 붙잡아. 대고 쓰기까지 오세요. 열로 열고 시켜요. 자 뒤로 쭉 서시고요. 일단 오열로 서주시죠. 오열로. 오열로 서주시면 올라가는 길이 좁아가지고 오열로. 6열하면 혹시 빡셉니다. 6열을 쓰시면 6열 서주도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다 오시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기다려 주십시오. 자, 일반 참배객들을 위해서 옆에 기다려주세요. 김정리. 이쪽 기준 하지 않고 6열 좀 해주죠. 계단이 좁아서 기준! 여기로 쓰면 안 돼요. 그건 좀 네. 기준! 바로! 여기까지만 할게. 7년도 괜찮으니까 요 기준 해갖고 그대로 뒤로 가세요. 와 대단하시네.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. 그냥 뒤로 하시기 전에 왜냐면 이쪽 말고도 해야 좀 말아주시기 시간 많이 있는데 뒤로 쭉쭉 붙여주세요. 우리 저 감독님은 저 사람이 조 의원님 앞으로 한번 보세요. 앞으로 한번 보세요. 뒤로 감사합니다. 떠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 휴대폰 진동으로 하세요. 다 오셨습니까? 다 오셨으면 되겠네요. 여기 이전생님 내려오세요. 내려오세요. 다 드디어 있죠. 감사합니다. 아니 먼저 하세요. 괜찮습니다. 아니 먼저 하세요. 아, 일단 하시는 분 먼저 하세요. 먼저 하세요. 그대로 하세요. 예. 먼저 하시고. 예예. 예. 먼저 하세요. 아니. 앞으로 좀. 잠시만요. 네, 지출을 해. 자, 옆에서.
나오셨습니다. 그러면 행사 시작하겠습니다. 대표님, 저 건의하시겠습니다. 예, 장관님. 이어서 분향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분향은 세 번 하시겠습니다. 대한민국의 국부시고 신앙의 모델이 되시며 이 한민족의 어른이 되신 이승만 박사님을 존경합니다. 그러면 다 같이 참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 이승만 대통령 네 분께 대하여 경례. 바로 일동 국령 지금까지도 오시네. 진행을 늦춰야 된다. 예.
보니까 이쁘다. 우리 김 교수님 이쁘다. 힘내세요. 힘내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 장원 다한 거예요. 지금 미량까지 갔었습니다. 아니 강남 너가 안 기다린다. 예예. 자, 위에 참배 안 하신 분들 여기 올라가십니다. 자, 참배 안 하신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다가 이동하셔야 됩니다. 네. 왜냐하면 지금 참배 올라가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하시고 의원님 말씀 잠깐 하셔도 되고요. 우리 완전 선수들 내려오시는데 욕을 했나 봐요, 그죠? 아니에요. 달걀이는 물로 가라 그랬어요. 그런 게 박주순이가 어떤 할아버지 그러니까 손가락 치면서 이 할아버지한테 욕을 했어. 그렇게 난리가 그래갖고 난리 나갖고 할아버지 빨리 가라 그래갖고. 사이에 지금 난리 나고 있어요. 난리 났어요. 콤에 대고 싸놓고 나가도 무슨 상황입니까? 네. 네. 잘 걸렸어 저거. 지금요? 거의 끝나는 상태. 와, 거의 끝나는 상태. 우리 애국 동기들 최고야 최고. 자, 위에 아직 참배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배가 거의 마무리되면 단체로 추모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목사님하고 천천히 우리는 팬층이에요. 임상일 여러분께서 다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가겠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일반적인 참배객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 이 옆쪽에 이동통로를 꼭 좀 구원해 주십시오. 다른 일반 국민들께서 저희들 때문에 불편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아, 요 밑으로, 예. 자, 요 밑으로 넓은 쪽이 있으니까, 좀 넓은 쪽으로 내려가실까요? 네, 네, 요 밑에 넓은 쪽이 있으니까, 같이 넓은 쪽으로.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그럼 요 앞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요 앞쪽에서 기다리겠습니다. 예. 자 차근차근 절대로 앞사람 밀지 마시고 그리고 간격을 좀 맞추셔가지고 정말로 그
자, 일단 우리 이쪽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동장이요, 동장이요. 천명원 다시 먹으려고 하세요. 여보세요. 자, 이쪽 오시고 의원님께서도 이 앞에 놓고 말씀하시는 요 위에 올라가셔서 위에 저 밑에는 더 이상 차이하기 시간 올라가시고요. 옆쪽으로 올라가셔서 이들 위에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후보님, 좀 계단에 식사하는 거 방해 안 걸리고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의원님, 여기 김영산 사장님 아들인데요. 의원님 완전 팬입니다. 진짜. 우리 사진 한번 찍어야 됩니다. 사진 하나. 왔나? 빨리 인사해야지. 한국 것 같네. 점심을 드니까. 나도 한번 찍고 갈래. 우리 군돌이 가족자 같이예요? 네. 1년 전에. 가족분은 알잖아요. 셋만 찍을 아니요. 아니, 엄마, 엄마. 확인해. 어머님 몇 개야? 어디에 다 걸쳐져 있나? 나이 그 싶은데 어머니도 거기 앉아 걸쳐줘. 고마워요. 네네. 누가 그래? 박주석이가 그래. 마음이 되냐고요, 그렇게 내가 여자는 아니야. 한 대만 해요. 아, 반주석이 그랬어요. 안철수가 국민의힘 대표입니다. 내가 검찰하고 국회의원입니다. 국회의원이 그때 갖고 있어요. 어르신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. 야야, 왔다. 아유, 잠시 올라오시라고. 장군님. 올라오시면 돼요. 네, 올라오세요. 올라오세요. 길 좀 내려주세요. 이거라서. 어르신 올라가시면. 아, 못하게 어르신. 눈이 말아서 은근히 결국 웃으시네요. 아. 잘 들리시나요? 예. 아, 마이크, 아까 마이크가 성능이 좀 너무 작아가지고 마이크를 좀 바꿨습니다. 이제 이승만 대통령 네 분, 참배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. 이쪽에서 잠깐 10여 분 정도 말씀을 듣고 마지막 추모탑 참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 이쪽을 보고 대기해 주시면 말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 안 돼요? 너무 약해서 안 들려. 여기 사람들 많은데. 사실 안 들리게 찍찍거리고. 그게 아니, 아까 그게 낫네. 그 여기 위로 올라오세요. 아, 이제 가운데로 다니는 분이 낫는데. 이게 파울링 생길까봐. 그래, 여기에 계셨군. 90이 안 돼.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면 되겠네. 오늘 저기 현충원은 정말 새누리당 정신과 가장 맞는 곳이 바로 현충원입니다. 새누리당 당원 그리고 애국동지 여러분이 어쩌면 이 현충원의 진정한 참 주인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연호나 함성이나 이렇게 해서 다른 분들한테 오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여기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그 애국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런 엄중한 분위기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됐습니다.
요거 요만한 거 똑같은 거. 아,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원진 의원님 모시고 있는 정병익 부자가 있다. 혹시 뭐 마이크 잡고 있다 그래가지고 누군지 궁금해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. 잠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정병익 부자입니다. 아, 옆에 약간 동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지 마시고 저쪽으로 가시면 더 상황이 커질 수 있으니까 절대 그쪽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. 이쪽으로 오십시오. 애국 국민 여러분, 예, 선 넘지 마시고 저희 쪽 이쪽으로 오십시오. 그리고 젊으신 분들께서 가셔 잠깐만 여기 우리 행사장으로 집중해 달라고 모시고 좀 와주세요. 저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.
자 이제 나오세요. 저 아저씨 사랑하지 말라고. 아, 아줌마. 내려가세요. 내려가세요. 오늘은 너무 큰 소리네. 내려가세요. 죄송합니다. 내려가세요. 죄송합니다. 상대할 필요가 없는 여자입니다. 조용히 나오시나요? 빨리. 애국까지 청하고 시작합니다. 빨리 가세요. 잠깐만요. 잠깐만.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거짓 탄핵의 상황으로 이제 영혼의 몸이 되실 때 저희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이 박근혜 대통령만을 이렇게 감옥을 보낸 것이 아니다. 제가 150여 차례 유세를 하면서도 우리 이 보수 전체를 괴멸시키겠다라는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? 네, 결국은 오늘 이 경건한 현충일 날 오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를 이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단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? 그러면